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온 42세 김경국입니다. 화성이요? 예. 요새는 이제 와일드 캠핑이라고 많이 하고요. 장비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캠핑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달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뭘 챙겨 오셨는지 좀 봐도 될까요? 제가 카빙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를 깎는 카빙 도구들이 들어 있고요. 야, 칼이 종류가 다 다르네. 네. 가방 안에는 많은 게 들어있진 않아요. 이렇게 판초이가 있고 이렇게 줄이 있어요. 줄을 상당히 많이 쓸 거거든요. 그리고 침낭이 있습니다. 아, 도끼도 있네.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 여기는 고기랑 고기? 맛있게 먹을 것들. 네, 지금 보시는 짐이 다입니다. 가방에는 조각칼 몇 개, 줄과 판초이, 그리고 고기 양념 정도가 전부. 단촐한 가방을 메고 숲을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딱 좋을 듯 싶었습니다. 여기가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죽은 나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서 야영을 해볼까 합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풍에도 좋은 데다 죽은 나무들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 집을 짓기에도 안성맞춤. 그렇다면 미리 챙겨온 조각칼로 나무를 깎아서 기초공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어 놓는데요. 나무를 활처럼 꺾어서 줄을 연결시키면 이처럼 훌륭한 도구가 되고, 그렇게 깎고 묶어서 제 한 몸 누일 수 있는 침대를 만들어 나가는 달인. 죽은 나무를 촘촘히 채워 넣으면 벌써 침대 틀이 잡힙니다. 초이는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비 올 때 뒤집어 쓰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타프로도 쓸 수 있고, 바닥이 습기가 많을 때는 바닥에 깔아서 그라운드 시트로도 쓸 수 있어요. 판초이를 바닥에 깔까 지붕으로 쓸까 하다가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지붕으로 당첨. 누워보니 어떤가요? 이게 매트를 까니까 배기지도 않고 너무 좋네요. 그래요. 아, 오늘 피곤했어. 이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당연지사. 침대에 누워 낮잠 한숨 자고 싶지만 의식주 가운데 줄을 마련했으니 다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침대 바로 앞에다 화로를 만드는데요. 흙에다 물을 섞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화로를 만드는 거죠. 여기 와봐요. 자, 이제 이 안으로 불을 떼고. 열로요? 예. 네. 불이 이 위쪽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요? 네네. 여기서 그럼 요리를 해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서 요리를 해서. 이건 뭐예요? 여기는 오븐이에요. 그래서 불을 피우면은 이 중간에 열을 머금게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뚜껑을 닫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열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럴 때 이제 그 안에서 빵이나 여러 가지 해 먹을 수 있죠.